해스케일 언어의 가장 멋진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리스트 컴프리헨션입니다. 이건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것을 조금 더 약간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Expression 있고, item 그리고 source list 이렇게 돼 있죠. 돼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리스트 컴프리헨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x 캐럿 2 하면은 x 제곱이란 말이죠. 그리고 x는 여기서부터 1, 2, 3, 4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이 들어가고 1이 되어서 1의 제곱 1, 다음에 2죠. 2가 오고 2의 제곱해서 4, 9, 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 구조가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초급 4년차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어떤 구조냐니까, 요 익스프레션 부분 있잖아요. 요 익스프레션 부분은 결국은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 적는 게 낫겠군요. 어떤 의미냐니까, 요거는 리턴 밸류가 됩니다. 리턴 밸류 혹은 아웃풋 혹은 리졸트가 되고, 요 아이템 이건 뭐죠? 요건 아규먼트가 돼요. 아규먼트 뭐 혹은 파라미터,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이거 리턴 밸류나 아웃풋이나 리졸트나 같은 말이고, 아규먼트나 파라미터나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소스 리스트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 펑션에서, 그러니까 인풋이 될수 있는 모든 값입니다. 그죠? 우리 알지브라 2에서, 중등 1년차 알지브라 2에서 공부했던, 그러니까 인풋 펑션의 함수의 x 값이 될수 있는 모든 값. 제가 뭔가 키를 잘못 눌렀습니다. 자, 다시 흑판 돌았어요. 다 지워져버렸네. 다시 죄송합니다. 이거 뭐 다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아웃풋이고, 그렇죠? 아웃풋 푸시고, 다음에 아규먼트 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x가 될수 있는 모든 값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y equal fx 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이건 이 부분은 이걸 이렇게 적은다면은 여기 어떻게 되나요? 여기 x가 될수 있는 모든 값이고, 얘는 x고 얘는 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f는 어디 있을까요? f가 어디 들어가느냐는 건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자, 여기 밑에 있는 것도 같이 볼까요? 이거 스퀘어 스쿼트 x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x를 이렇게 해서 뭐라고 했나요? 이거는 이제 제곱근을 구하라는 거죠. 이거는 제곱을 구하라는 거고, 제곱근을 구하고, 그리고 이거는 홀수이다. 그죠? x가 홀수인지 불린 익스프레션입니다. 그래서 true 아니면 false로 값이 나오게 되고, 얘는 x와 y를 대라. 얘가 여기로 날라오고, 패턴 매칭이에요. 그죠? 리스트에 있는 엘리먼트 하나하나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투플 날라오면은 요 녀석을 요렇게 패턴 매칭해서 대주란 말입니다. 3, 5, 7 기회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F는 결국 어디 있느냐니까, 다시 보게 되면은 요 부분 익스프레션, 그죠? 요 부분이 결국 F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Y equal F 이렇게 라고 적어줄 수도 있겠네요. y는 fx라고 하면은, 그죠? 표현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한 것하고 이 표현은 조금 애매하네요. 그죠? 그냥 fx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상당히 좋은 거예요. 상당히 깔끔해요. 그리고 정확히 수학의 방정식을 그대로 펑션,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봤던 것 중에서 upper case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디 밑에서 한번 볼까요? 보면은 import data.character 라이브러리에서 toApple이라고 하는 펑션을 가져와라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makeApplecase라고 하는 펑션 이게 뭐냐니까 스트링을 받아서 스트링을 리턴하는 타입이다 라고 우리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요 녀석은 스트링을 받아서 toApple x x string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Jupiter라고 하는 소문자를 여기다 넣게 되면은 그것이 대문자로 바뀌어서 바뀌는 부분이죠. 바뀌어서 리턴하게 되죠. 왜냐니까 Jupiter라고 하는 스트링 자체가 캐릭터의 리스트잖아요. 그죠? 그럼 J U P E T E R 차례차례로 toApple 펑션의 x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서 그 결과로서 리턴되는 리스트가 대문자로 바뀌어진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실제로 이 코드를 넣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GPA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보다시피 자, 스튜던트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플로트 평점이 평균이 될 거예요. 어떤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존과 메리와 뭐 앨리스와 밥 네 명이 있다 하면은 그 네 명 각각에 받아서 그다음에 GPA만 뽑아내는 거죠. 요 GPA만 뽑아낸 것을 sum 대줍니다. 대주면은 모든 학생들의 GPA를 더한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 그것을 리스트의 길이로 나눠주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니까 우리가 이것도 초급 과정에서 간단히 봤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뭐냐니까 요 X값 그죠? Y 그런 fx에서 x값이 되는 것들을 이 중에서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에서 10까지의 숫자를 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여기에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전달하는 것. 그죠? 이건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달리 표현한다 그러면은 equal 어떻게 되죠? add x 에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두 개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function body function 함수의 그 일련의 프로세스가 역할하는 부분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인데 이렇게 놓을게요. 이 부분의 f의 역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겨서 콤마를 해서 여기다 익스프레션을 적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fx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잠깐만 같다 표현하고 얘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건 fx가 아니라 그냥 x만 있고 f 부분을 어디에다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다 붙인다는 거죠. f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얘와 얘의 의미가 같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얘와 얘의 의미가 같아진다는 거죠. 굉장히 참신하고 어떤 삼박한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3으로 나눈 값이 0이 되는 것만 뽑아내겠다. 그러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여기 이 자리에 온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펑션의 implementation, body 부분이죠. 펑션의 body를 여기에다 둘 수도 있고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둘에 적절하게 나눠서도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전체 아규먼트가 될 수 있는 x의 레인지는 여기서 지정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걸 두고 이게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예가 하나 나와있어요. 그게 퀵솔트라고 하는 예입니다. 잘 보십시오. A는 order,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것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정수도, 정수, 분수, 실수, 뭐 더블, 플로트, 캐릭터 이런 것들이 다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마찬가지 그런 것들의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패턴 매칭부터 먼저 하죠. 먼저 그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걸 리턴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으면은 이렇게 바꿔주라는 겁니다. X와 XS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퀵 솔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요걸 한번 동작해 볼까요? 동작을 해보죠. 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좀 지우고 지우고 됐나요? 퀵 솔트 솔트 이렇게 하면은 예쁘게 될 것 같네. 자, 에러가 떴나요? 다시 퀵 솔트 어드 퀵 솔트 됐고 됐고 딱히 에러가 뜰 만한 데가 없는데 왜 뜬나요? 얘를 앞으로 당겨봐 줄까요? 자, 이제 증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큐브 킥 솔트 해서 아규먼트를 하나 줘보죠. 뭘 주느냐 하니까 3, 4, 7, 9, 1, 2, 10, 6. 예,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1, 2, 3, 4 이렇게 솔팅돼서 논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아름다운 메커니즘이라고 하느냐면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솔팅 이전 에피소드에서 솔트를 했었죠. 인설트와 솔트 했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빨리 연산이 끝나게 됩니다. 훨씬 빨리. 그게 정말 아름답죠. 어떻게 하면은 훨씬 컴퓨터가 힘을 덜 들이고 이 작업을 끝낸다는 거예요. 솔팅 작업을.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인설트와 솔팅. 그거 기억나시나요? 이전 한 세 번쯤 에피소드 이전에 우리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동작하는 원리를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나중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했나요? 보니까 처음에 X와 XS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X를 가운데 두고 첫 번째 겁니다. 가운데 두고 그런 다음에 Y가 X보다 작으면은 여기다 두고 왼편에다 두고 그죠? Y가 X보다 크면은 오른쪽에 두라는 거죠. Y는 뭐예요? Y는 XS에 들어가 있는 엘리먼트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3이 X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떨어져 나왔어요. 3을 둘게요. 3이 딱 떨어져 나왔어. 들어있고 다음에 이것이 XS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걸 XS입니다. XS인데 XS에서 각각의 값들을 Y로 던져주고 있죠. 그죠? 근데 그 Y가 X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작아야지 이 Y가 X의 왼쪽 편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4부터 볼게요. 4가 3보다 작나요? 아니죠. 크죠? 그러니까 통과. 7 크죠? 통과. 9 크죠? 통과. 1 작다. 오케이. 잘라서 2도 작네. 그죠? 10 6 다 크니까 다 통과되고 얘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1과 2만 왼쪽 편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좀 합쳐놓을까요? 합쳐서 하나 더 합쳐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왔잖아요.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작은 것은 왼쪽 3보다 큰 것은 오른쪽 이렇게 와 있죠? 그런 다음에 재밌는 것이 뭐 되나요? 요것이 다시 퀵솔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퀵솔트에 들어갔던 것을 다시 퀵솔트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이 어디 들어가나요? 요것이 다시 앞에 퀵솔트가 되는 거죠. 퀵솔트 1, 2. 그리고 얘는 옆으로 좀 당겨 놓을까요? 얘도 퀵솔트 1, 2. 얘도 킥솔트. 그죠? 그러면 이 과정을 좀 전에 봤던 과정을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시 1을 하나 뽑아서 1이 뽑혀져. 뽑혀서 여기다 두고 이제 얘가 x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2만 남았죠? 이 2를 가지고 큰지 작은지 봐서 작으면 왼 여기
크면은 오른쪽에 두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4를 뽑아가지고 오겠죠. 얘가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x가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이제 얘들이 y가 됩니다. 7, 9 작으면은 여기 크면은 여기도 두게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전부 다 크잖아요. 전부 다 크니까 여기로 다 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여기다가 퀵솔트를 두게 되는 거예요. 퀵솔트. 그죠? 이 과정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보면은 딱 그림이 나오죠? 벌써 여기 이쪽 라인, 이 라인 제일 밑에 있는 거 1 똥똥똥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색상 2 여기로 내려오고 3 여기 오고 4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이 녀석들도 쭉쭉 되겠죠. 뭔가 그럼 얘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딱 한눈에 보더라도 얘들 순서는 정확히 이미 소팅이 되어 있죠. 1, 2, 3, 4 소팅 되어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똑같이 소팅 되겠죠. 요게 퀵솔트 알고리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렇게 짤막하게, 요렇게 산박하게, 요렇게 간편하게 하는 것은 하스켈 밖에 없었어요. 아, 물론 스킴도 비슷한 알고리즘을 제공을 합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자바나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도 다 요 퀵솔트와 같은 알고리즘을 언어 속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슷한 알고리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